부산에서 오신 늙음 케이크 표진수 대표님. 제가 오늘 이제 인생 얘기라고 해서 그래서 주제를 썸네일을 생각해 본게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네. 이거 오늘 전혀 안 그러게 생기셨는데. 네, 맞습니다.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시고. 이제 극복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5월부터 술을 안 먹기 시작을 했고요. 그전까지는 술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다는 게 이제 양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주말에 저희가 휴무니까 이제 아내와 협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날이 3일 정도를 일단 허락을 해줘요. 아내가 허락을 3일을 해주면 3일 동안 양을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이제 제가 먹는 양이 있으니까 이제 먹기 시작을 하면 일단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는 내 마트가 있잖아요. 그 마트를 들어가서 술을 삽니다. 술을 사는데 술을 두 병짜리 틱으로 된, 두병 정도 양, 이만한, 이만한 예, 거. 뚱뚱하고, 그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두 병, 소주 유리의 두병 정도 양이 되는 걸 하나를 사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병한 병을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켓 형태로 된게 있습니다. 여기. 그건 소주 아니에요? 네, 다 소주입니다. 다 소주. 아, 다 소주? 네, 소주로. 소주. 그래서 이렇게 포켓 형태로 소주를 한 3개에서 4개를 삽니다. 그 전체 양은 한 4병 정도 될 겁니다. 아마 4병이 넘기도 하고 덜 먹을 때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정도를 사서 이제 마트에서 나와서 집까지 가는 거리 그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5분 안에 플라스틱 2병짜리를 마셔요. 그걸 마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이제 제 입장인데 그 알코올 중독도 제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이 들어갈 때그 쓴맛이 있잖아요. 알코올의 쓴맛과 알코올이 단맛이 있어요. 알코올에는 원래 단맛이 있는데 그 쓴맛과 단맛을 느끼면서 침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쭉 벌컥벌컥 마신 이후에 동공이 확장되면서 이 모든 이 시점이 확 또렷해져요. 또렷해집니다. 확실히 확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예, 아, 또렷해집니다. 그 사람도 있어요. 그술 들어가면은 더. 그 전까지는 지쳐 있다가 왜냐면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기력증에 일단 기본이 되어 있어요. 무기력증이. 그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기분이 업이 되면서 막 이게 동공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또렷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선생님이 하시니까 되게 말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 경험을 했었 어떤 사람으로서 그때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그걸 다, 그두 병짜리를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장에 버립니다. 아, 뭐 들고 큰일 나니까.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이제 들어가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소주 한 병을 꺼내서 집에 들어가서 안주를 만들어서 식탁에 앉아서 먹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알고 계신 얘기죠. 이미 이제 한참 지난 얘기고, 아마 기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아마.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는데 큰일 났네.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될 말. 아니, 근데 이젠 안 마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소주 한 병을 공식적으로 먹다가 그것도 이제 아껴서 먹죠. 그걸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포켓 형태로 사는 걸 숨겨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먹어야 돼서 이거 홀딱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나눠서 먹는 동안 그걸 이렇게 포켓 형태로 된걸 숨겨서 이제 조금씩 먹죠. 그러면서 이제 뭐한 3시간,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아내는 이제 그 전에 자고요. 저 혼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혼자 기분 좋게 그냥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이제 휴일이니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빨개진 상태로 술이 덜깬 상태로 또 하루를 보내죠. 그렇게 한 3일 정도를 주중에 하고 이제 완전히 모든 체력 과뭐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 마이너스죠 사실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계속 먹어요. 다음날도 먹고 다음날도 또 네네네 이어서 먹습니다. 이어서. 이제 뭐 이렇게 건너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먹고 월요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회복기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들어하고 무기력해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런 시기를 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진짜 많이 마셨던 거는 결혼을 하고부터 결혼을 한지한 3년 정도 됐거든요. 3, 4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진짜 그렇게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그 전부적으로 됐던 건꽤 오랜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폭발기는 결혼 이후 그리고 그전에는 일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술을 계속 꾸준히 거의 매일 결혼 전에는 거의 매일 마셨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제
거의 대부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고. 어떻게 결혼을 했네요. 천만 다행으로. 이게 중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독보다는, 약간, 의존증? 진짜 중독이신 분들은 그렇게 자력으로 탈출 거의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와서 이기 시작했어요? 그, 과거로 이제 돌아가면, 제가 술을 먹게 됐던 건, 사실, 가족 역할하고, 그리고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술이, 제가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에서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가족에 있대요, 술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내재되어 있던 거죠. 술을 마실 수 있는 신체, 정신이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 할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고요. 아버지도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던 그 모습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 그렇게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그렇게 갖춰졌던 거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셨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그냥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뭐 그전에 하트도 오랫동안 드시다가 원래 잘 드시는 집이었나요? 네네네. 원래 잘 먹는 집. 안정감이 생겨서 더 먹었네요. 사실 이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끊게 된 계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요소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술을 좀 이제 그만 마셔야 될 것 같다. 그랬던 게 아들이었는데 아들 갖기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어요. 아기가 잘 안 생겼어요? 아기가 잘 안 생겼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난임센터를 갔었어요. 그래서 난임센터에서도 검사를 받고 평균 이상이라는 검증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의학의 검증을 받아서 정해줍니다. 오늘 관계를 하세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률도 다 높여놓은 상태에서 임신 확률도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근거를 토대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임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둘이 회복기를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아내가 그 과정이 진짜 힘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회복기를 이제 그만하고 회복기를 갖자 해서 그냥 회복기를 갔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임신이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 유튜버 부부가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네. 기간을 병원 정해 주더라고요. 어느 날 가서 해야 된다 그러더니 네. 되게 힘들고 네 그게 이 배란 유도제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임신 확률을 높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신이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임신이 됐는데 제 아들이 이제 초음파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 심장이 이상하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상명 말해요? 안 상관없으니까 아산병원 혹시나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아산병원을 추천합니다.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이 병원에서 낳고 이 병원에서 수술도 해야 된다. 저도 같이 하네. 네. 병원에서 수술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정말 둘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사실. 근데 그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술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 요인이 있대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술에 요인이 있답니다. 이 뭐라고 그러죠? 기형.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잘 커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지금은 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수술 자국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육아를 둘이 같이 장사를 하니까 한 명이 병원에 가서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육아를 했었죠. 제 아내는 가게에서 일을 계속했고 병원에서 육아를 제가 같이 병동 육아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심장 수술을 하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바로 NICU에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 살짝 키워요. 예, 아이를 좀 잘 키운다 과정도 또 되게 힘듭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엄청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술도 마셔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이 정신을 쓰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체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쳐내고
좀 가볍게 빨리 정리를 해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했던 게 이제 술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술을 안 먹는 거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얘기가 축복이었나요? 정말 축복이었죠. 그래서 술을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작년 5월 달부터 술을 안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술을 아예 안 먹는데 사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술을 끊었다고 하면 절대 믿지 않아요. 사실 아마 저희 어머님도 의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언젠가 먹겠지 그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는 술을 먹건 안 먹건 상관이 없는 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내가 왜 자꾸 술을 먹는지에.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나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그건 줄 알고 살았어요. 평생. 그게 이제 완전히 프로그래밍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컸기 때문에 아, 술 마시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냥 내재됐던 것 같아요. 네, 저래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다들 저렇게 사나 보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 그게 아니라는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거를 고민했던 건 꽤 오랜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중독되어 있는 상태여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술 먹고 안 좋은 버릇을 먹고 많았습니다. 술을 일단 그냥 계속 먹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주위에 피해도 주고 막 그랬어요? 엄청 주죠. 그랬어요? 나는 술을 원래 못 먹는 집안이야. 우리는 알코올만 들어가도 맥주까지는 되는데 소주고 도수가 안 되는 집이었어. 35살까지는 맥주만 먹다가 소주 먹는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들어가는데 평상시에는 되게 정신 상태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요. 되게 괜찮아요. 어릴 적부터 되게 나는 내가 어릴 적에 천사 같았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와. 소주 먹고 나서부터 이제 하는 행적이 세상에 진상 그런 진상 없는 네. 뭐,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지더라고. 딴 때 같으면 충분히 참을 일을 상대가 말하는 거 오해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버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괜히 똑같은 말로 평상시에는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거를 더 기분 나쁘게 들리고 무슨 기분이 있나 보다 막 그러고 해서 실갱이도 많이 하고 전봇대하고도 싸운 적이 있고. 전봇대 말고도 많습니다. 뭐. 네, 많아요. 예.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 시비 걸어서 너무 시비를 심하게 걸었는데 못 참아갖고 그래서 경찰 신고까지 그 동네 그 시끄러우니까 술집 앞에서 시끄러우니까 경찰이 왔는데 저놈이 나쁜 놈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나를 네네. 제어하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경찰이다. 제가 나쁜 애인데 주위에도 다 있고 그분이 볼 때는 내가 더 이제 격해 있었던 거지. 나를 꽉 잡잖아요. 그 내가 또 다리 긁어서 넘어뜨리고 그 사람한테 갔죠. 그때는 이제 내가 범죄자가 됐더라고. 오모지 빙방에 아니요, 그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런 모습에, 이런 미소에 술을 잘 드시는 집이니까. 오히려 저는 더 했습니다, 그거보다. 진짜 뭐 별짓 다 했습니다. 쓰레기였다니까요. 네. 그래요, 소리. 저도 술을 먹고 사고를 많이 쳤었는데 저는 와이프가 각성했었어요. 이게 저도 술 많이 먹고 회사를 안 나가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거 되게 막 각성까지 한번 술병이 난 적이 있어요. 심하게 술병 한번 겪고 나서부터 술이 확 줄더라고. 지금은 그리고 저도 이제 끊은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줄였죠. 자꾸 술이 되게 먹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오면 한 잔 꼭 해야 돼요. 그지? 밥상머리 네네네네 네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소맥 섞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배는 나오고 운동을 가도 의미도 없고 그리고 위장병 생기고 그랬더니 그래도 멋지게 끊었었네요. 애가 진짜 그 축복이네. 저도 작년에 멈췄어요. 저는 끊은 게 아니라 다 먹어서 끝났어요. 인생 총량의 네. 법칙으로 네 맞습니다. 총량이 다 마셔서 작년부터 끝났어요. 그 뒤로 일도 생각이 안 나죠. 알았으니까 그거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최적화에 대한 생각은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분위기에 더 빠지고 네. 그리고 또 마시면 살짝 기분 좋고 과대 평가하셨던 것 같은데 중독은 아니었고 약간 의존증이었던 것 같아요. 의존증이 생각보다 탈출하기도 쉽고 자기 의지만 있으면 아들 덕분에 잘 된 것 같아요. 그 소리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을 했어 쉬자 쉴 때 꼭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닌데 네.
전화 할 거 했으니까 진짜 일주일에 며칠 동안 진짜 열심히 하고 육아도 막 진짜 열심히 하고 막 그런 다음에 다 했으니까 나 먹는 시간이니까 나 먹게 해줘 이렇게 해놓고 막 저 혼자 막 좋다고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그게 끝나고 이제 그랬어요. 술은 끊었고 아기는 그래서 잘 크고? 네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요.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아이가 2살입니다. 2살 됐고요. 지금 엄청 건강하고 밝고 아주 너무 대견하게 잘 크고 있고 이 친구가 이제 그때 그 아들이 술을 끊을 수 있는 요소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마음이 걱정이 뭐였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저한테 반영이 됐잖아요. 제 아들은 당연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끊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뭔가를 하면 따라하거든요, 아들이. 애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네. 부모의 행동을 저도 느꼈던 게 부모의 단점이나 나한테 불합리했던 모습이나 가진 실망감들을 어릴 적에는 반항한다고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이게 단점이야 이러고서 그때 살았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 태어났을 때 보면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이 혈육이 되고 이렇게 이어서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딱 눈 떠서 내 가정이 되어버린 이 가족 안에서 그 모습들을 볼 때 내가 네. 닮은 꼴인 내 모습들을 네. 볼 때 네. 네. 내가 개선하면서 이어달리게 해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네. 부모를 평가할 게 아니고 부모에 부족했던 부분마저 원래 저는 아버지를 되게 존경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점도 보이고 저는 엄마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 보고 오히려 거기서 내가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일까 해서 개선하면서 가는 게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그렇게 해도 단점이 많고 네. 꼭 타인에게서는 또 부모에게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수습한 부분도 보이고 네. 마음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그걸 나는 그러지 말자로 더하면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어때요? 이쪽 디저트 쪽으로 오신 이유는 어떻게 원래 처음부터 이쪽 제과제빵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음식을 전공을 했습니다. 술안주 만드시려고 음식 전공하셨는데 그냥 그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술 때문에 음식도 좀 관심이 생겼고 먹고 싶은 거 생기잖아요. 먹고 싶은 거 이건 이렇게 해서 더 맛있네 뭐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흥미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저희가 뭘 할까를 찾다가 그래도 이게 가장 흥미가 있고 이거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잡았던 게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후반에 음식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음식이라는 거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자격증 따고 후반에 네 20대 후반에 그 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놀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았겠다. 너무 하고 노는 게 여건이 됐어요? 여건이 안 돼도 안 그냥 돈 없어도 그냥 놀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졸업 알바 좀 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그냥 그리고 그러고 하다 또 놀고 네. 졸업하면 또 알바하고 네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뽀로로가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래가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다고 아, 제 아들도 뽀로로가 그냥 놀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었고 그러다가 뭔가 이제 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하고 그냥 놀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나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음식이었고 그 음식을 배우려고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음식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를 처음 만나고 아내는 그때 이제 20살 입학하는 친구였고 늦게 27살에 학교를 진학해서 동기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눈여겨봤었던 친구가 제 아내가 됐지만 그 시기도 되게 오랫동안 제가 10년 가까이 네 그러면서 음식을 전공을 해서 음식을 한다는 건 양식, 중식, 일식 이런 종류들이 많지만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배워요. 물론 전공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난 이걸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냥 음식이라는 거를 배우겠다 해서 그때는 양식, 한식, 중식 이런 걸 안 나누고 그냥 배우고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뭐 다른 분야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할 때도 저는 뭐 강사일 맨 처음에 했었고 강사일하고 그 다음엔 그 자격증을 가르치는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런 자격증 강사 그 강사로 일을 했었고 그때도 또 제 아내랑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제가 제빵을 강사로 일을 했었고 저는 음식 관련 음식 쪽에서 강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하다가
아내는 거기 강사를 그만두고 이제 공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늙은 케이크가 시작된 겁니다. 공방? 네, 아, 공방으로. 20대 중반에 그 늙은 케이크라는 브랜드로 늘솜 케이크였죠, 사실은. 네, 20대 중반에 아내가 늘솜 케이크라는 그 브랜드를 시작을 했고, 그때 같이 이제 오픈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때 같이 늙은 케이크를 운영을 했었고, 저는 그 와중에 한국 양조연구소라는 연구소에, 전통주를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술 관련된, 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도 일을 해보고, 뭐, 그 다음에는 또 호텔에서 전문 조리사로 또 호텔에서 재직을 하면서 조리사로 활동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 아내랑 합치면서 규모를 좀 키우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는 계속 늙은 케이크를 운영을 하고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같이 합류를 해서, 그러면서 제가 음식을 저는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내가 그걸 하면서 같이 이제 합치면서 제가 디저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원래 음식을 할 줄 알았는데, 네, 합치면서 디저트 쪽으로. 네. 그거는 몇 년 됐어요? 그렇게 시작하신 지, 합치신 지? 합친 게, 네, 결혼하면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아내는 음식을, 저랑 같이 음식을 전공했지만 디저트 쪽으로 가서 8년 정도, 9년 정도 된 거고, 저는 계속 음식을 하다가 같이 합류해서 한 3, 4년 정도 된 거고요. 음식은 다양하게 뭐 중식이고. 네네네. 네. 이제 적어오신 걸 말씀해 주세요. 네, 적어온 거. 사실 제가 적어온 게 지금, 네, 제, 그, 네, 예, 예,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 다음 순서가 적어오신. 그 다음이 이제 저, 이제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 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뭔가 사업을 더 성장시키고 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뭔가 그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방법을 찾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조급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이제 읽잖아요. 책을 읽게 된 거죠. 저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잘 안 읽거든요, 사실. 제가 책 읽는다 그러면 다 콧방귀 계속, 아, 죄송합니다. 그 헛소리 헛소리 그러는데 헛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 책을 요즘 그 이제 정신 술을 끊기 전부터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었어요.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너무 성장을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게 현재 여기까지 비즈니스나 아니면 인생에 뭔가 목표를 갖고 올라가는 그 성장. 네, 맞습니다. 회사 정도 규모가 아니라고 그걸 가고 싶은데 그걸 책에서 찾아보려고. 네, 왜냐면 사실 책을 펼쳐서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사실.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어떻게 성장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위를 둘러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저처럼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의 주위를 보면 거의 대부분 성공한 분이 주위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분이 안 계시니까 물어볼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오디오북을 틀어본 거죠.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켰더니 거기에서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말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누가. 네, 오디오북 누군가 막 해줘. 너무 신기하고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책을 읽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이후에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서 이제 이거 되게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분. 아, 네. 그분 동영상이 좋거든요. 네, 그 틀어놓고 일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피폐해진 상태에서 빨리 정신을 깨워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흐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틀어놓고 하는데, 그러다가 방주지기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를 영상으로 언제 만나셨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요, 주원구 PD님 영상을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떴는데, 영상미가, 아, 죄송합니다. 사실 거지 같아. 그게 사뭇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떠 있을 때 노숙자, 딱 노숙자가. 네, 그래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 이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신기하긴 한데 스킵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가 네네. 그래서 이렇게 스킵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쭉 이제 한참 그 주원국 PD님 영상을 보다가 그걸로도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생기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는 아니 의심스러운 거죠. 이제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그때 또 다시 이제 잊혀졌던 영상이 다시
등장을 해서, 근데 이제 썸네일이나 이게 그 주제가 뭔 왠지 모르게 쟤랑 내 얘기를 내랑 비슷한 생각을 분명히 나누고 이야기로 나누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소름이었죠. 그래서 그걸 정주행했죠. 그때부터 정주행을 하고 완전히 아 이분이라면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도 보고 그 다음에 고버스님도 그때 바로 알게 됐고 하면서 아 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리도 너무 영광이고 정말 이게 사실 살면서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맨정신에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신기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 내가 생각하는 거랑 코드가 맞는다는 그게 뭐죠? 뭘까요? 어떤 거? 유아이트는 게 그 주원규 PD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틀렸다는 게 그 주원규 PD님 영상을 제가 찾아서 그것도 정주행을 꽤 했어요. 근데 보면서 느꼈던 게 물론 이제 이 제 유튜브에 하고 저도 막 이렇게 그 폼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막 작성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재미 흥미 이런 거를 해보고 했는데 하면서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 영상을 제가 담아야 되는 것들이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그런 그 주원규 PD님의 방법으로 이게 맞나? 물론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제가 모든 걸 잘 적용한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의도가 저렇게 반영이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원규 PD님 자격적으로 보편성 있게 많은 분들,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게 뭘 네. 취하셨고 네.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치시니까 그리고 네. 내 걸 찾을 때 힘들었구나. 그게 후반부에 가면 그게 영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후반부에 가면 거기에 수익화 뭐 이런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되게 짧고 몇 개밖에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나랑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실 것 같은데 끝나는 거죠 자꾸. 나머지는 유료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PT를 제가 네.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자꾸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돈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제 아내는 되게 현실적인 스타일이어서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현실적인 네, 이제 검토를 상당히 중요시 모든 면에서 검토를 확실히 하세요 그분은. 그래서 바로 결제를 못하죠. 뭔가 이제 컨펌을 받고 그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제가 그 50만원 결제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방준지님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런 식의 그 비즈니스 관련된 말씀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상에서 저희 정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랑은 진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진짜.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분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요. 비전, 목표, 성장 이런 것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른 그 멘토라는 그 존재를 저는 그나마 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교수님들도 많이 뵙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이렇게 완성형의 성이 어른스러운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뵌 건 지금 그때 이 네 그때 뵌 거였지만 지금 저는 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방준지기 대표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서는 분명히 이름 있다 저한테는 이런 어른이라면 한번 질문을 많이 해보고 싶다 이분은 그때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저도 저한테 공감대를 느끼시는 게 제가 지식으로 채운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찾았던 것들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할 때도 그래도 여건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계속 갈구하다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그래서 또 될 만하면 실패하고 시도한 것 중에 실패한 게 되게 많아요. 막 그래가면서 느끼니 왔던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똑같아요. 지금 약간 연차로 나이 더 먹어서 저 앞에 가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라인들을 가는 것 같은데 약간 지나가 보니 거기 돌뿔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막 물줄기가 가끔 물이 막 깊어지는 것도 있어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좀 앞에 지나가면서 스프레시고 하면서 말해주는 정도? 그래서 계속 공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됐잖아요. 근데 네. 유튜브 딱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책임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나도 좀 스스로가 더 노력하기도 좋은 거 괜찮아요. 유튜브 자기 기분 진짜 많이 들어요. 네. 대표님도 술을 끊었다고 하셨잖아요. 자, 유튜브 시작하면서 술 저도 하루에 맥주를 500부캔 거의 한 1리터씩 마셨었죠. 더 마실 때도 많았고 거의 하루에 그렇게 마셨다가 유튜브 시작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네. 잠이 와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죠. 그때부터 안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한 달에 한 두세 캔? 아예 저는 술을 끊을 생각으로 네. 네, 뭐 내가 술을 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건 아니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술을 또 한두 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술을 뭐 이렇게 끊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줄였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외모도 그렇고 삶의 방식이라든지 말 하나 조심하는 것도 그렇고 SNS에 글 올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많은 거를 또 저도 방주리기님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부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 뭐 저럴 수도 있겠구나 많이 공감하게 되고 진짜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익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뭐 부수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단 다른 얘기는 뭐 한 5년 전에 확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네. 그러고 배신감도 되게 그런 배신감을 못 참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에 악플에 상처받지 마라 악플 튕김 처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더니 그 전에 제가 되게 안 좋을 때 악플 달았던 게 기억이 하나 나서 찾아가서 지운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게 그 전원을 평가하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끊은 게 아니라 더 이상 개가 되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개가 되고 싶지 않았어. 남는 생활 좀 온전하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됐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술을 끊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참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거기 있었던 거죠? 네. 기쁨의 방향을 바꾸면 네. 그걸 찾다 보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라면 그런 만족도를 빨리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왔습니다. 어떤 걸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거를 그 질문을 저 그리고 이게 식사를 못하셔서 제가 이걸 그러니까?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참 가지고 온 참을 그냥 홍보를 좀 하고 이제 네, 저희 이게 저희가 이제 택배용으로 저희가 냉동 제품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종류는 파이류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만 가지고 왔는데요. 캐릭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캐릭터 디자인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아내가 만든 겁니다. 늙은 케이크. 네, 채널명도 늙은 케이크인데요. 그게 원래는 이름이 달랐다가 저희가 채널을 바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에그타르트예요. 네, 에그타르트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저희 거는 좀 형태가 크고 네, 네 원래는 이제 포르투갈 대만에서 유명한 예. 그 에그타르트 형태는 좀 얇고 작은데 저희 거는 이렇게 크게 이제 양 차이도 있고 맛 차이도 있고 식감 차이도 있고요. 파이지가 두껍고 크면 파이지의 식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더 바삭하고 좀 더 쿠키 형태처럼 재밌어요. 오늘 라이브 쇼핑을 라이브 쇼핑이랬는데 라이브 쇼핑 같아요. 그 분위기가 오늘 불멍 라이브를 하는데 에어플라이어도 같이 드셨어요. 예, 이게 좀 아, 드시는 방법 에어플라이어도 드시는 방법도 한번 절대 협찬 이런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프라이까지 네. 되게 재밌어요. 이거 나중에 홍보 좀 해서 맛을 봐야지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형태의 파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트파이, 뭐 애플파이, 초코파이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이제 택배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이게 돼요? 네, 됩니다. 냉동 시간, 뭐 배송 시간 이런 거 다 따져야 되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감자전 같은 거 보니까 감동에서 보내기도 뭐하고 생전, 생거로 생지로 보내기도 애매하고 막 고민하시던데 택배를 한 번에 모아서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 냉동차로. 맞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녹아도 드셔도 큰 문제가 없는 제품. 녹은 상태로 그냥 드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이걸 더 맛있게 가장 이상
기본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놨어요. 써 있으나? 네, 써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만나보면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아,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원래 오랫동안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다가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죠. 지금 회사도 일을 하면서 지치는 것도 있고 많죠. 솔직히 자기가 하는 일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가 다 지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있었고 근데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냥 버티자라는 마인드거든요. 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죠. 물론 뭐 옛날에는 좀 나쁜 생각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했었었는데 그거를 그냥 네, 저는 그냥 어떻게 뭐랄까 그 누가 옆에서 잡아줬다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스스로 다른 사람들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와이프, 아이들, 친구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거 왜 물어보셨어요? 전혀 뭐 곱게 크신가요? 아니 전혀 다른 분야니까요. 다른 분야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하실 때 힘드셨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어떤 게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사실 다 똑같은데요. 음식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식의 그 작품을 만들고 먹고 이런 행위 자체가 좋아서 이 흥미가 생겨서 시작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을 직접 하시면 그 일을 그 만들고 드시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은 한 10%밖에 안 돼요. 10%는 제품을 구매, 옮기고, 다듬고, 냉장고, 청소, 쓰레기 버리고 이런 아주 잡다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루틴이라고 할까요? 저만의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저만의 리프레쉬를 할 수 있는 거를 찾은 게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개봉날 바로 영화 보러 가기. 그리고 와이프랑 주말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 많이 방영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그날 다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시간이 안 맞으면은 저녁에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보기. 예능,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웃으면 보기 와요처럼 그냥 웃는 방법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부러 진짜로 예능을 볼 게 없으면은 다른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라도 그게 뭐 코미디 영화가 아니어도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저걸 보면서 그냥 내가 회복이 된다. 그런 루틴을 좀 찾았어요. 저만의 루틴을 찾고 그거를 거의 한 20년 정도 하고 있죠. 목사복수님이 디저트는 누가 만드시나요? 아내분이 만드시고 참가자분이 영상 찍으시나요? 궁금하시죠? 아 이게 오네요 진짜. 말씀 네, 네. 저희가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케이크랑 쿠키 위주로 제품을 만들고요. 저는 이런 파이 그리고 나머지 사무적인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적인 일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이런 유튜브 관련 또는 뭐 미래 비전? 부상? 이게 들어가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인이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디저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잡다한 일들 있잖아요. 잡다한 일들을 제가 다 합니다. 잡다한 일 닦고 청소하고 뭐 화장실 청소 뭐 무거운 거 날르고 창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카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막도 치고 뭐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제가 다 합니다. 됐습니다. 와, 유튜브 처음에 해봐야지 정보하고 알리는 거를 내가 맡은 거잖아요. 네. 뭐 블로그도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시고 유튜브만? 예, 유튜브랑 합니다. 제가 영상 보고 개설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둘 다 하세요? 네, 인스타는 오래돼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인스타가 어느 정도 좋아요, 성장? 인스타를 제일 먼저 하셨네. 네, 제일 먼저 했고요. 그거는 이제 팔로우가 몇천 명, 400명인가. 그리고 아내가 인스타를 먼저 시작을 해서 꾸준히 인스타를 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구독자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44분 계십니다. 인스타로 예약받고 했던 거는 판매량이 많았어요? 괜찮았어요? 지금도 그걸로 업무가 되니까요. 그걸 통해서 왜냐면 공지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인스타를 통해서 공지를 올리면 그걸 통해서 오세요. 주문도 하시고. 인스타로? 네. 틱톡은? 틱톡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방준진 대표님 통해서 그 개설해가지고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얼마 안 되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 유튜브 다 시작할 때 편집이나 이런 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죠? 네, 다 나오고요. 사실 다 나와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게 몰라요. 직접, 예, 해서 이거를 솔직히 실제로 해봐도 잘 안 되거든요. 그 영상만큼. 사실 그, 거기서 알려주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네. 또 딱 자기네들이 보여주는 그 예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연습을 해봐야죠. 그 제가 조금 제가 또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초보자분들이 보잖아요. 근데 초보자님들의 시선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낮춘다고 해도 저는 이미 초보자가 지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보게끔 영상을 절대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막 애를 써도 꼭 놓쳐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모르세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결국엔 내가 비즈니스 채널이잖아요.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통해서 인스타처럼 인스타에서 이제 그 정도 가 있는 건가? 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쪽에서 브랜딩돼서 성장해 그 시기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잡고 있어요? 저는 목표는 유튜브 목표는 올해 12월 달이 디저트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1만 구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 예정이에요? 예. 1만 구독. 40명?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방주시기님 영상을 보고 해답을 만들어서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국내 채널이 올 연말까지 만 명의 구독자를 채울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떤 생각이신지 네, 궁금해요. 네. 그거는 일단 국내 주입자들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외국인들한테만 보여질 수 있게 네, 외국 계정 식으로 다 채널을 세팅을 다 바꿨습니다. 국내를 막은 건 아니잖아요. 막은 건 아닙니다. 다 영어로 다 설정을 해놨고 앞으로도 이제 영상도 다 외국인 타겟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면 일단 1만 이상이 되면 쇼핑이 가능해지잖아요. 카페24를 그때 개설을 하고 유튜브 쇼핑을 빨리 열고 1만 되기 전에도 돼요. 네, 그걸 빨리 여는 게 1차 목적이고 열리면 그때부터 제품 저희 제품 대한 이 영상들을 계속 섞어서 물론 그 전부터 섞고 있지만 계속 섞어서 노출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짜여져 있을 건데요? 네, 해외로도 짜여져 있지만 해외로도 상품 판매 가능해요? 해외 쪽은 이제 굿즈를 제작해서 굿즈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 늘곰 케이크의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를 만들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늘곰 케이크의 지금 디저트는 판매 계획은 없나요? 판매 계획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분들도 빠르게 성장이 되면 국내 분들도 충분히 보시지 않을까. 구독자 좀 많아지면 네. 권위가 좀 생기고 네. 인기 있는 브랜딩으로 또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판매량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아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판매 주문 링크 전화번호나 이런 거 안 넣었어요? 떴습니다. 있습니다. 다. 전화번호 들어있는데 주문이 안 돼요? 네. 아직은 상품 소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러나 인포크 링크 이런 거 이용해서 동그라미 지금 주요 판매 상품 이런 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쇼츠나 이런 데에다 고정 댓글에다가도 쿠팡 링크를 다 붙여놓고 했는데요. 판매는 없습니다. 네. 요새 쇼츠에다가 쿠팡 링크 붙이면 클릭이 안 되니까. 네. 그게 또 이제 그 클릭이 될 때 다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다 했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독자를 최대한 빨리 올려놓고 그분들이 모이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제품이 있다. 사람이 모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채널은 어쨌든 저 브랜드 채널인 거죠? 네. 근데 판매 채널이기 때문에 독자 40명에서도 상품 팔리기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만 명이 돼서 해외를 열어놓고 만 명이 돼서 판다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권위를 만드는 게. 근데 지금 보세요.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하루에 4명이 들어오면 물건이 안 팔려요? 안 팔리죠. 40명이 들어와도 팔리고 네. 400명이 들어와도 팔리고 네. 개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오늘 음식점인데
한손님이 오셔도 음식은 주문하세요. 네. 우리는 브랜드 채널이고 네. 우리는 비즈니스 채널이에요. 브랜드보다 비즈니스 채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구독을 했다는 거는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싶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분은 다음에 다른 것도 보고 싶어요. 그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먹고 싶은 사람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일단은 사람을 모아라야지 라는 것보다 이 영상 안에 내가 유튜브라는 채널 안에서 아직 유튜브 쇼핑이 안 된대 안 되고 그 쇼츠에 링크도 안 된대 그래도 이 안에서 상품을 팔거나 주문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를 노력을 해서 모든 배치를 채널 아트부터 정보란부터 고정 댓글 설명글 쇼츠에서는 연관 동영상 그리고 설명글 그 댓글 모든 거를 구독자 40명에서도 상품이 팔릴 수 있는 구조로 짜놔야 1명, 2명, 5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으로 늘어나더라도 그때는 구독자가 늘면서 점점 매출이 늘어날 거거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 쪽이니까 해외 유저가 볼 수 있게 그 번역도 집어넣고 그런 영상 및 넣어서 해외에서 이 음식들이 좋아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왜 40명한테는 물건을 못 팔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돼요. 지금 저희 유튜브 쇼핑 PT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채널을 만들어서 진짜 구독자 0명일 때부터 쿠팡 상품부터 팔아보자. 아크샵 상품도 괜찮고 아까 그 카페 24는요 지금도 생성 가능해요. 카페 24 공짜예요. 그 전에 카페24 쇼핑몰이 유튜브 쇼핑하고 연동이 될 때 연동 권한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이 수익 창출 YPP 되거나 네. 구독자 뭐 500명 이상 뭐 1000시간 이거 채우고 이런 사람들만 연동이 됐던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카페24 연동이 안 되고 세팅은 하되 상품을 유튜브 쇼핑에다 올려서 팔아야 되는 거로 규칙은 바뀌었는데 우리 구독자 40명이라도 카페24 생성은 돼요. 이건 카페24 거니까 카페24를 생성하고 거기서 걔네 그 템플릿을 안 사면 공짜거든요. 세팅하고 갔다 우리 상품 다 올려놓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핑 안에 담을 수는 없지만 네. 링크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링크 다 네. 활용해서 갖다가 이 상품 올려놓고 링크를 타서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정보란이건 고정 설명글에 설명글에는 미드폼에 링크 다 달리니까 쇼츠 안에 쇼츠에다 영상 만들어놓고 미드폼을 요즘 이거 있어요. 이렇게 아래 링크 고정 댓글이나 설명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라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일부 공개해요. 남들한테 안 보이게 일부 공개를 해놓고 네. 쇼츠에 뜨면 쇼츠에 이렇게 관련 동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련 쇼츠에다가 우리도 네, 네, 네. 관련 네. 동영상 넣히겠어요. 네, 네. 관련 동영상에 이 일부 공개한 영상을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일부 예. 동영상은 다른 게 안 들어갔어요.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화살표 여러분 이거 주문하시려면 밑에 고정 댓글을 보세요. 거기 링크 있어요. 요거만 네. 만들어요. 그걸 연결해서 그 고정 댓글을 누르면 내 카페 14 뭘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진짜 0명이라도 세팅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독자 40명에서 물건이 하나 팔리면 400명이면 10개 팔릴 거고 네. 4,000명이면 100개 팔릴 거 아니에요. 이런 네.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되냐? 그렇게 돼요. 이게 평균이죠. 네. 네. 40명에서 일주일에 그 디저트 제품이 하나씩 주문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서 네. 어떤 방식이 영상이 먹히더라 뭐가 계속 만들어 올려요. 네. 네. 다시 쇼츠를 이렇게 만들면 쇼츠를 올릴 때 관련 동영상 추가하기라는 게 있어요. 관련 동영상을 네. 지금처럼 뭐 음식 만드는 거 찍지 말고 화살표용으로 네. 쇼츠에서 관련 동영상 클릭하면 상품 구매를 하시려면 요 링크를 클릭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그 동영상 제목을 바꿔버리고 아 예. 그러면 미드폼이 딱 열리는데 거기에는 밑에 주문하실 수 있어요 화살표만 이렇게 넣으면 아 예 이해했습니다 설명글하고 고정 댓글에 내 카페시사로 넘길 수 있는 링크를 거는 거예요. 조치에서 네. 그 밑에 관련 동영상 링크를 누가 보느냐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도 조치 하단에 관련 동영상 클릭하시면 상품 구매할 수 있어요. 설명을 네. 그거 본 사람이 어이 뭐야 여기 있네 클릭하고 미드폼이 딱 열렸는데 미드폼이 내용이 없고 화살표만 있어. 그 설명글을 클릭하면 내 카피스톤 네. 당장 구독자가 적어도 상품 팔 수 있는 거를 지금 시도하시는 게 네. 이게 디저트를 상품 판매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학원이나 모든 곳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뭐 자영업자분 모든 분들이 쓸 수 있는 네. 이걸 써서 이건 전공법이죠. 그래서 난 이거 상품을 팔 거야. 그리고 해외 유저까지 보게 만들어서 구독자 많이 늘리는 거는
이유는 여기 사람들 되게 많은 곳이네, 믿을만한 곳이다 하신가 봐. 그래서 구매 전환율 올려주는 일은 하겠지만 해외 유저만 만 명을 모아놓고 나서 그때 상품 붙인다고 안 팔리고. 네. 그러려면 지금 미국에 계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구독자가 좀 많으셔요. 네. 많으신데 10만 명 가까이 되시는데 사실은 지역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근데 유저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미국 계정이고 미국에 사시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거기 미국에는 100개 이상의 쇼핑몰이, 우리나라는 쿠팡 하나 들어있지만 거기는 네. 100개 이상의 쇼핑몰이 붙었어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네. 왜냐면 제휴가 다 돼서 다 붙이실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쇼핑몰도 다 붙여봐야 한국 사람이 누가 써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팔고 싶은데 내 유저는 구독자는 다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미국에 있는 쇼핑몰들을 100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붙여봤더니 아무도 안 사는 거지. 이 말은 해외 구독자가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만 명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지금 해외로 배송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문하지도 않을 것이고, 쇼핑 생겨도 네. 만 명이 생겼으니 여러분 사업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들어와도 그때까지는 판매 루트에 대한 거를 내가 아주 제대로 짜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나 구독자들이 구매해야 되는 유독 지금은 상태일 거고, 그때 한국 유저만 특별히 올리려고 해도 힘들죠. 전환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구독자는 많지만 내가 뭔가 해외로 판매할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브랜딩은 된 것 같은데 실이득은 없고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만 명의 목표 삼을 게 아니라 올해 연말에 지금 이게 인기가 있을 때니까, 디저트나 이런 판매량들이 올라갈 때니까 12월 달에는 100개 정도 주문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채널을 최대한 세팅을 하는 게 네. 포함이 돼. 그러면 12월 달에 100개라면 내년 말에는 1000개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채널 구상을 더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 쇼핑 구조가 가장 잘 돼 있고 지혜롭게 쓰시는 분들이 쿠팡 소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 채널 들어가서 쇼츠나 막 이런 거에 링크들 어떻게 했고 어떤 네. 식으로 연결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고 그런 안에 어떤 글들 넣는지 이런 걸 최대한 보시면서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 유튜브 쇼핑 PT도 지금 생겨서 그것도 주원규 PT님 쪽에 교육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좀 연가로 월마다 필요한 사람을 이어갈 수 있게 이거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정도는 적용해 놓으시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팔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볼 때 얘를 유튜브 채널을 그냥 나 스마트 스토어나 내 자사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서 어디 구조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냥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매대 진열하듯이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먹음직스럽게 진열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채널 앞에 같은 데도 이름도 넣지만 대표적인 음식의 사진 같은 게 좀 이쁜 것도 올라가도 되고, 또 내용에 그행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영상과 음악을 좀 넣어서 우리 디저트 종류가 다 영상이 올라가서 보이게 하는 것도 네. 하는 것 같아요. 영상에 대해서 유저를 딱 한 가지 방향으로 보세요. 일단은 비즈니스, 브랜딩은 좀 있다. 그냥 비즈니스를 해서 쉽게 맛볼 수 있게 네. 가격 경쟁력이 갖춰졌는지 맛의 경쟁력이 갖춰졌는지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참여들 좀 일어나게 좀 방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 명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숫자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디저트가 해외에 뿌려지면 디저트 만드는 과정이 재밌고 내용이 괜찮아서 100만 조에 나오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는 먹고 네. 싶으니까 네. 거기서 물건 하나도 안 팔리면 의미가 없죠. 네. 우리 지금 조회수 수익 받으려고 쇼츠 조회수 수익 100만이면 해외로 뿌려지면은 나올 건데 그거 하려고 우리 지금 만든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영상 하나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가 들어오시는지 그 연령대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스타에서 젊은 층은 인터넷에 익숙하니까 주문들이 쉬운데 우리 채널에서 디저트를 보시고 드시고 싶어도 온라인 주문이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한테 전화 주문은 해서 채널 앞에다 좀 크게 넣는다든가 배송에 대한 걱정이 없게 그런 설명글, 내 채널을 쇼핑몰이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채널 안에 표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팔려요 실제. 근데 팔리기 시작하면 계속 팔려요. 네. 안 팔릴 때까지 내가 무엇이 준비가 덜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네. 그래서 영상 퀄리티도 되게 좋은데 모든 걸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네. 쇼핑몰 수준 정도까지는 간다 생각하면서 설명글이나 제품에 대한 내용이 좀 잘 들어가 있는지, 쇼핑몰의 설명글들 보면 사람들이 이거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글 안에 잘 표현했는지, 성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는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들이 누군지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 구독자가 누군지. 내 구독자는 나를 브랜딩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상품을 구매해서 내 것을 맛있게 먹어줄 사람들인가. 근데 결국엔 비즈니스란 단어를 하지만 비즈니스가 뭐예요? 물건 파는 거죠. 우리 이거 만든 거 파는 거죠. 살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사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사는 방법을 최대한 쉽게. 그래서 진짜 구독자 연명해서 상품 팔 수 있게. 네. 팔 수 있습니다. 재밌나 보다. 고양이 개 좀 찍어주고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 차원에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좋습니다. 트렌드 쇼핑 분이 아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따라해 보면서 공부하는 거 많아서 도움 돼요 진짜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코팜 쪽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거 제일 잘하고 계시다.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링크 되게 잘 활용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놓고, 그리고 내가 영상에 이거 꼭 보셔요. 내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 영상 그동안 40명 생겼다 그랬잖아요. 내 영상 몇 개가 전체 조회수가 몇이 나와서 지금 2인원의 구독자가 있을까? 내 영상은 몇 번 조회가 이루어지면 한 번에 구독자가 일어나지? 그거 봤습니다. 몇이에요? 500입니다. 500명? 네. 미드폼 쇼츠. 쇼츠죠? 다 합쳐서? 네. 미드폼 조회수는 많지 않죠? 네. 쇼츠 조회수와 영상 올리면 한 번에 얼마나 나와요? 최근 거 봤더니 그냥 새벽에 올리고선 잠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400조회 정도 나오는 거. 그 지금 영상 지금까지는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브랜딩의 얘기고 비즈니스 얘기잖아요. 전 전에 드림즈 포털 말고 광고 플랫폼에서도 했잖아요. 네. 그때는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광고비를 내서 우리한테 광고비를 주는 게 수익이었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봤더니 네. 본인들 브랜딩 할 수 있고 비즈니스 홍보할 수 있는 툴들이 이제 많은데 그걸 활용하면요. 먹고 살기 좋아져요. 네. 정말 먹고 살기 좋아지거든요. 이제 솔직히 지금 경기 되게 어렵다고 하고 제가 올해도 인생 상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가 모두 힘드니까 서로 위안이 되게 위로는 못 해드려도 좀 이렇게 꺼내놓으면 좀 편해지는 그 시간을 올 겨울엔 좋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거 지나가거든요. 세상에 돈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머니 없어진 거지.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경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잘 들어올 때 돈을 풀어서 돌아가잖아요. 지금 거기서 움츠린 거거든요. 이때 무시한 것들이 사라져요. 가산도 생기고 하면서 빚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세상에 찍어내지 않은 돈인 이자. 이자가 경기 좋을 때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 없는 돈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찍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상의 돈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이자잖아요. 그 이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을 때. 한 번씩 정리되거든요. 부실이 좀 사라지는 거고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되겠다 싶을 때 투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간이 좀 길지만 고통의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세상이 사람 사는 곳이 언제나 힘들 수는 없어요. 그래도 97년도 아이 때도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세상이 지옥의 도달한 줄 알았어요. 한 2년 지나니까 한국 사람들 금팔기 운동도 하고 막 네.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기운이 빠져있지만 적당히 될 때는 야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라는 대책을 아무도 안 세워. 적당히 사람들이 될 때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노력들을 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돼도 너무 안 돼. 그래서 노력 안 해도 될 사람들조차도 뭔가 해야 되겠다.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지. 이 노력할 때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 90% 이상은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즉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라고. 이 시기가 지나면요 개개인이 다 발전하거든요. 발전하면요 생산적이 돼. 그래서 사람 사리가 언제나 바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올해 막 유튜브도 노력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자기 기부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먼저 이렇게 그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숨어있던 돈들 다시 자기들 돈 더 벌려고 시장이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 경기가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까지 힘들 때 술만 먹고 있을 거냐, 안 되니까 뭐 좌절하고 인생 여기서 끝난 것처럼 살 거냐. 과거에도 그렇다면 과거에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네 인생이 끝났냐 아니잖아. 지금 그 준비만 하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네. 나를 브랜딩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하던 일을 비즈니스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런 시간을 갖는 사람 엄청 발전적이죠. 그 사람들이 다음 시장을 이끌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공부니 발전이 최대한 강한 사람들을 모시면서 더 많은 공부해보고 더 많은 걸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얘기들 한 거고. 지금 보세요. 유튜브 채널을 지금 네. 현재 거에서 연말까지 여기서 전화번호 막 이거 집어넣고 하셔서 한 건이 주문이 생겼어요. 연말까지. 경기가 최악일 때 상품이 한 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네. 내년이면 무조건 따다 버리죠. 네. 네. 그래서 현재 내가 하는 일이 당장의 값어치가 이 물건기인데 내가 노력을 한 달을 했는데 10만 원이 생기죠. 네. 경기 좋아지면 4배에서 10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배부르고 네. 엄청 배부르고 네. 지금 구독자 속도가 막 이래서 100명 만들었다 1000명 만들었다 나는 언제 수익 창출할 거냐. 지금 수익 창출 빨리 하면 좋겠지만 지금 네. 광고비 지금 적게 들어와서 수익 창출에도 기분 그렇게 많이 안 좋거든. 경기에 나아졌을 때는 수익 창출 되면 그때는 돈이 훨씬 더 낫죠. 대형 유튜버 분들이 코로나 들어오고 많이 있어서 조회수 거의 다 반토막 났어요. 왜냐면 상품도 안 팔리고 그때도 게임이나 배민 이런 것들은 잘 됐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돌아가던 모든 업종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광고비를 못 쓰잖아요. 나머지가 써도. 그래서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유지됐어서 평균치가 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비댕이라는 싸움이 사라져서 주의수익이 줄었던 거예요. 아... 어려울 때는 약간 덜 아픈 척하는 아픈 생각 차라리 무시하고 남들 똑같은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책 한 권 열어보는 게 네. 내가 걔보다 한 권만큼 앞서 있어.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편집 공부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도하시는 분들은 경기 다시 풀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과거의 내가 아니죠. 모두. 그래도 뭐 몇 년 무너져 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끝 가지고 가지만 올해 돈을 채워가는 방법이 있고 더 막 만들어서 큰 게 네. 걸어가는 방법. 네. 지금은 비수기고 경기 어려울 때니까 비즈니스로 가는 방법도 되게 많죠. 네. 근데 일단 우리들 좀 다 같이 좀 생각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빨리 갈 거면 혼자 가고 멀리 네. 갈 거면 같이 가래. 저도 저 어릴 적에 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 나 4살 때 동생 1살 때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고등학교 성장기까지 세상의 고통은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막 이러다가 중고등학교 때쯤 됐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5년 전에 망했잖아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남이꼬가 직원들 파산해달라고 그러고 파산해야지 체감감을 빨리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을 막 등떠밀어서 노무사님 막 불러오고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고 전날 내일 이제 파산인데 전날 번복했어요. 파산신청 들어왔는데 회생으로 기업회생으로 그러고 그때 회생하고 나서 계속 무너진 다음에도 저는 어느 정도 인생으로 따지면 내 인생의 머리까지라면 성공이 허벅지까지 왔을까? 그때 내 생각에 그 정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바닥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슬픔이 나한테만 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거 같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은 맞지만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인 줄 착각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하고 반대로 가고 있고 다 정상적인데 나만 무너진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어나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러고 막 살아서 이제 다시 올라가 봐야지 막 그러면서 권토중래 얘기하고 이제 친구들을 다 모아서 올라간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준비할 때쯤 애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올라갈 건데 그리고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다윗이 옛날에 피난을 갔을 때 아둘람굴이라는 데 가서 뜻이 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쳐들어 올라갔거든요. 북방으로 쳐들어 가듯이 저 여기가 딱 광명 아래쪽이니까 이게 서울에선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네. 땅에 저수지 있고 아 여기서 내가 다시 서울로 쳐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가겠다 그리고 아 이제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플랫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이제 슬슬 올라가야지 하는데 한 명 들으면 내려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 누가 망했다 어려워졌다 네. 나 이제 너희들이 이곳으로 올라가야 돼 너희 다 내려오면 나 어떡하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잘 나가던 사업가들 저녁에 다 반찬 먹지 부럼부럼해가 뭐 강남에 막 이렇게 뭐 잘 되던 애들 있잖아 다 오늘 내일 해요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내가 모두가 힘든 시기구나 그럴 때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네. 또 내가 어떤 뜻으로 또 하나 훗날에 내가 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언제 또 그러한 세상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내가 이번 일들 이번 상황 그리고 지금 하려는 걸 계기로 주의 실을 안 주고 어떻게 탄탄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좀 받는 그러한 시기들로 좀 삼으면 저는 그때 무너짐을 그대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게 먼저 망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먼저 안 망했으면 지금 철 안 들었을 거고 지금 원망하고 있었을 거고 쭉 지나서 보니 그래서 일찍이 무너뜨림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였구나. 근데 그 기회에 사는 굳이 돈은 아닌데 어디로 가든 돈으로 인생을 채우는 건 아니지만 돈 잘못 채우고 돈만 목적으로 가잖아요. 있을 때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였거든요. 저는 돈 벌 때. 그래서 돈도 쓸 이유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벌어야지. 네. 그래서 꼭 돈 벌 때 인성, 자기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돈에 대한 공부도 꼭 하면서 올라가야지.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성공을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다들 자기 내면에
강함을 좀 더 만들고 내면의 스피드도 좀 찾고 그리고 지금 약간 힘들고 아픈 것들을 앞으로 나한테는 그런 일들조차도 기쁨이 되게 이렇게 다듬어가는 온전해지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하고